다 열심히 하는 거요. 어떡해요? 그럼 안돼 이거. 자기 투표 돼요?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정한이 열심히 뜹니다. 1점 받아? 정한이지. 네. 아, 네.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인정하잖아. 죽을래? 본인은 죽였어. 야, 그걸 써야지. 본인은 아마 맹성주하고 싶어. 희대의 꿀빨러. 렛츠고 서준. 제일 열심히 안 하는 선수는 없어요? 제일 열심히 하는 선수. 나는 제일 열심히 안 하는 선수 해주세요. 전 제일 여기. 제일 열심히 하는 선수. 아, 창섭이 형. 와. 서준이가 좀 안해. 쉬었는데? 신사람이? 좀 알아 서준이가. 주혁이 형. 주혁이 꿀 빨고 있어. 서준이가 알아. 열심히 하는 선수. 눈물이 있네. 열심히 하는 선수? 야, 뒤 가 있어 봐. 아니, 도대체 왜? 아니, 지금 아파서 쉬는 애들이 지금 왜 받고 있는 거야, 이거? 재희 형. 너무 편해 보여. 좋아요. 재희 형. 스프링 때. 나 서준아 뭐 먹고 싶어? 저 좋겠어요. 뭐 먹고 싶니? 저 재미 형. 잼스테이크. 그럼 전이 형. 너 뭐 먹고 싶어? 네? 김정우. 딱히 먹고 싶은 거 없어. 아, 잼스테이크? 네. 오늘 네가 사 먹어. 알았어. 저 우선은 가고 싶은 사람 주혁이.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 그냥 오전에만 훈련하고 끝나는 걸 알고 있어. 등산에서. 근데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냥 같이 뛰고 싶어. 그냥 같이 뛰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제 룸메 영웅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거라고. 야, 우리 선수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 누가 한 명을 뽑지 제일 열심히 하네. 야수를 고르신 것도. 야수는 내가 운동하는 거 보지 못해. 아, 지성이는 아파요. 얘는 한 번도 안 왔잖아. 내년에 꼭 오자 대나. 요번 스케줄하고 똑같이. 안 됩니다. 올해 했는데 성적이 우리가 성적 못 내잖아. 그럼 내년에 감독이 더 세질 수도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명이 돼요? 아,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운동 같이 하고 있는데 정훈이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닝 한번 같이 뛰고 싶어요.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오고 싶다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맨날 오전 운동하고 편하게 쉬고 있다고. 왼쪽은 캠프에서 안 하네. 꺼져. 그래도 꼬맹이 해줘야지. 꼬맹이. 꼬맹이 그래도 체력 제일 좋은데. 그다음에 뭐 우규민 정도? 얘는 운동을 하면서 힘들게 한 번도 안 해본 애 같아. 다 시키고 싶어. 시현이. 너네 너무 인맥관리 아니야? 시현이하고 김윤수. 얘 한 번씩 데려가야 돼, 얘. 이제 22살밖에 안 됐는데 마무리 캠프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얘는. 언태인? 언태인. 마무리 캠프를 한 번도 안 해봤지, 얘. 왜, 이거 나 한 명밖에 없어. 김태우 선수? 김태우요? 네. 태우 주역사 저기 있는 거. 안 돼요? 경산 멀다고 집 빌려달라 했어, 지금. 월세 받아? 월세 내야지. 정환이. 에이, 조조. 에이, 쌤. 우리 같이 한 세월이 있지. 아, 내 종아리. 아, 아, 다 쌤이 시킨 건데. 아. 내일 더 느린다. 내일 쉬는 날이야. 그날 할 거라고. 온타임 될거 알지? 온타임 누구 했어? 너희 런닝 뭐가 제일 힘들었어? 다 힘들어요. 딱 베스트 하나. 로드워크. 로드워크 두 바퀴.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온타임이야? 이봐, 이봐. 쟤 불 끄고 있는 거 보여줘, 지금. 뭐하니? 우와. 보여줘, 지금. 불 끄고 있는 거. 태인아. 지금 여기 캠프 데려오고 싶은 선수 추천하고 있거든? 그만해요. 여기에 최고로 많이 뽑힌 사람 내년에 마무리 캠프 온다는데 지금 네가 1등이야. 태인이 보여줍니까? 지금 불 끄고 자고 있는 거? 할 것이
아, 열정 과다. 편하네. 편해. 여기 이겨. 아닙니다. 수고. 아, 살쪘네? 여기. 이래. 야, 그리고 이거는 이거 하지 마요. 지옥 무슨 지옥 훈련. 그냥 훈련. 그냥 훈련 훈련. 보여주세요 인아. 이 다섯 표. 이 내년에 막히 본다. 그냥 평소 훈련. 그 왜 저희랑 얼굴 때깔이 다르잖아요. 오. 이 공민이 누가 있어요? 이거 잘못 봤네. 아, 내 이름이요? 이름이 한 개도 없네. 와, 근데 난 다 잡고 싶은데. 동훈이 한 명 없었네. 한 명만? 아, 씨. 저 적어도 돼요? 아, 아, 네. 형. 네. 제가 해줄게요. 형. 난 내가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정환? 근데 진짜 궁금한데 김영웅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혜승이 어딨냐? 혜승이 있으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 네. 좀 같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하고 싶은 선수는 원래 선대를. 야, 이거 열심히 하는 선수 여기 있었는데. 우리 장민이. 아, 우리 장민이. 이예승. 승규. 네, 그럼. 캡틴. 형, 최선을 다해서 다친 거예요, 지성이 형도. 열심히 하잖아요. 또 사회생활 하네. 오늘 사회생활 하네. 룸메이트. 진짜. 지성이 형 열심히 하죠, 형. 방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뻗어있잖아, 맨날. 열정 받아 열심히 하는 사람 지금. 열정 받아 너무 심해가지고 맨날 뻗어있잖아. 그냥 귀찮아서 자는 거고. 사실 오늘 이제 제가 태프를 보시 해가지고 얘는 요즘 무조건 강한 놈이지. 강한 놈.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나 걸릴 수 없는데. 지찬이 장은 고추가 맵다. 하늘아 내년에 만나자. 누가 왜 안 들어갔지? 투수는 다 열심히 해. 아니 다. 다요? 다. 아니, 다 열심히 다 열심히 하니까. 빨리 와. 빨리 와. 저요? 태인이 형. 열심히 하는 선수? 저한테 하면 안 돼요? 저는 자욱이 형. 아, 하지 마. 하지 마. 저는 윤동이. 아, 지찬이. 강하늘이죠. 연습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오, 자욱이요. 네, 상민이 고생 많이 했어요, 상민이. 아, 지옥 훈련 함께하고 그 멀티 두 명 가능하죠. 이예승, 박승규. 군대 간다고 아주 마음 편하게 지금 안에서 쉬고 있을 겁니다. 승윤이. 왜 나는 왜 하나도 없지? 어디요? 어? 그냥 부족해요. 열정이 부족하다. 네. 어, 병원이니까 병원이. 병원 일을 했습니다. 여기 아직 재미 없죠? 전 쳐요. 홍보 가는 거 보시죠. 아, 진짜 힘들었어요. 원태인? 한국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고 싶어요. 아, 이 형이 열심히 하는데 한 명도 없는 거. 아, 현준이 형 열심히 하는데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함께 하고 싶은데. 그리고 저는 주영이 형이랑 은성이 형 같이 뽑아받고 싶습니다. 사이드 공보? 네. 가면 힘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죠. 조한이가 생각을 야구 생각밖에 안 해서 진짜 방에 있으면 진짜 글러브를 안 나고
지옥 훈련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잠깐 생각 좀 하겠습니다. 승규 형 케밥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디 했다고? 그래도 승규 형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끼리 케밥이라고 4,900엔 5만원? 걔는 뭘 하나 더 샀어. 모자까지. 네. 정환이 태인아 아쉽다. 너도 알아. 같이 뛰었어야 되는데. 이게 수치가 중요한 거잖아. 맘 상한다니까. 열심히 안 해 보이잖아. 카메라 자꾸 꺼져. 누구 찍으셨어요? 어? 형? 모르겠다. 나는 이따 봐봐, 여기 보이지? 여덟 분. 박수 쳐주자. 김영훈 도대체 누가 한 표 더 뽑은 거야? 직업밖에 이제 이해할 수 없는데. 자기가 자기야. 한 표는 정환이가 줬대요. 룸메이트에서. 한 표는 도대체. 어? 재성이 형 한 표 들어. 좋다.